안녕하세요. 케리입니다. 오늘 카페에 잠깐 아까 알람 뜬 거를 봤는데, 요런 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사실 방금 전에 찍었어요. 근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그냥 간략하게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글을 쓰셨네요. 초등 영어 고민이에요 라고 글을 쓰셨는데, 제가 아까 판단한 걸로는 요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남겨봅니다. 유치원에서 영어를 잘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서는 왜 영어를 못하는 걸까라는 글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어를 할땐 잘했는데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안 했더니 힘들어해요. 초1 여아인데 영어학원 언제부터 다녀야 할까요? 알파벳도 다 읽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 노래로 알던데 홈런으로 영어하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 못한다고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이 부분 이렇게 써주셨어요. 빠르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영어와 영어. 영어를 배우면 영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죠,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어에는 네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유치원,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내지는 뇌에서 어디로 출력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하는 것은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기죠. 단순한 암기의 영역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해를 했다. 들리는데 말은 못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이랑 좀 맥락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뭘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읽고 쓰기를 하죠. 이게 아까 위에 알파벳 말씀 주신 건데, 알파벳으로 써 있는 거를 읽고 쓸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읽고 말하기가 되겠죠. 이게 아까 알파벳 저 위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책에 있는 글자를 보고 읽어낼 수 있음. 이거는 이제 파닉스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파닉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영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자면은 듣고 선생님이 한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입 밖으로 출력한다라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지 영어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원에서 되는 영어는 이거였고 지금 돼야 되는 영어는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라는 단어 하나로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는 양손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젓가락질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왼손으로 글씨도 쓰는데 왼손으로 글씨는 잘못 써요. 지금 현재 더잘쓸수 있는데 연습을 하면은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제 아이가 크다가 글씨를 잘못 쓰면은 저는 그때부터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함께 배워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와 함께 아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정보가 뇌에 저장돼 있는 거를 그거를 오른손으로 출력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왼손으로 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뇌에 저장돼 있는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왼손으로 출력했을 때는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위해서 필요한 신경망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뇌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요거는 이따 그림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뭐가 필요하냐면요. 단어 수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단어는 문장이라는 건물을 짓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말에 필요한 단어가 7개예요. 근데 단어가 6개밖에 없으면은 I는 6개면은 90% 이상일 텐데 그걸 다 알아도 90% 안 되겠네요. 어쨌건 간에 다 알아도 말을 못해요. 단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미싱 난 벽돌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영어로만 영어를 가르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지를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채워줘야 됩니다. 아이가 몇 퍼센트를 모르는지 확실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이해가 필요한데, 영어를 한국어로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영어로도 이해해야 되는 게첫 번째 문제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를 3으로 잡을까요? 그냥 3으로 잡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편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건데, 목차는 알아서 생각을 해주세요. 3번은 그러면 뭐냐? 그렇다면 뇌에서 손으로 출력, 그 다음에 뇌에서 입으로 출력, 뇌에서 또 뭘로 할수 있을까요? 글쎄, 뇌에서 출력되는 게 뭐가 있을까? 심지어는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이게 다 달라요. 뇌에서 손으로 출력하는 거 연습해봤자 뇌에서 입으로 출력 안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손으로 적는 연습만 한 사람은 입으로 안 나와요. 똑같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토익이 900점이라도 입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은 왼손 오른손이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도 안 된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가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여기 있죠. 아까 써놨던 거. 이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할말 만들고, 말하기. 이걸 정확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의 범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일곱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일곱 단어로 뭔가를 말을 했는데, 아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일곱 단어 중에 정확히 뭘못 알아들은 건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단어들이 함께 합쳐졌을 때, 어떠한 뜻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예를 들어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데이빗이라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숙제와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쎄, 이거를 듀로 보지 말고 솔트필드를 뭘로 잡을까요? 카드로 보지 말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최근에 본 걸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저도 이걸 못 잡나? 듀 말고. 아, 이거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됐네요. 듀로 볼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추가된 날짜로 보면 되고, 예, 이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빼고, 덱도 빼고, 아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알겠다. 알겠어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created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잡히겠죠, 솔팅이.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걸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날짜로만 보면은,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진짜. 뭐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run의 과거형이 ran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ran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만 될게 아니라 이 ran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등대 문장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거는 이제 보세요. 나는 뛰었다라는 한글 문장을 보고 거기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I ran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I ran을 듣고 I ran.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을 알아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된 문장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건데, I ran to the dinosaur. 이런 거를 프리뷰로 보면 이제 나는 그 공룡에게 뛰어갔다. 라는 한글을 보고 그거를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I ran to the dinosaur. 그리고 또한 그것이 본인과 관계 있을 수도 있는 문장이라는 일말에 어떠한 예상이 돼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낼 만한 설득이 가능한가?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걸 쭉 가서 보면은, 이거 좀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형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거 말고 뭐뭐서 어떤가? 이런 식이에요. What about? 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만 알려주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이 학생에게 정확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stressed out,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거죠. 얇은이 나왔으면은 뭐가 얇은지에 대한, 이 학생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문장을. 제가 thin을 가르쳐 주니까 paper is thin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걸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paper is thin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당연하게 앞뒷면 바꿔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light도 마찬가지. paper is light. heavy가 나왔죠. ham is heavy. 이거 제가 햄이 heavy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렇게 말해서 저는 햄 사진을 갖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문장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ham is heavy. 그리고 햄은 무겁다. 가 되겠죠.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면은 못 배워요, 잘. 그리고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상 이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저 밑에부터 온 건데, thick이라는 요거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thick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thick도 만들고 thin도 만들었죠. 그래서 프리뷰로 Did you 보자면 wear a thick jacket? 여기에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음성 정보 제외하고는. Did you wear a thick jacket? 이거였죠. thin이었나 thick이었나 방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Did you wear a thick jacket? thick jacket이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만,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본인이 말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을 들어보면은 No, I didn't wear a thick jacke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아이들 기억할 수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면은 뭐를 계속 심기는 심는데 힘들게, 거기에 대한 수학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못하거든요. 인간은 이득 추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감정의 화폐 다니는 재미이죠. 그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이득이 아니면 안 하고요. 네, 그런 동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하나씩 점검하셔야 돼요. 들었을 때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해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했어 못했어? 왜 못했어? 이해 못했어? 왜 못했어? 이거 하나씩 점검해서 좀갈 길을 정해드리자면 이렇게 해야죠. 듣기. 선생님 이렇게 1부터 쭉 쓸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 시킨다. 2번 학생이 학생이 듣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yes, no로 갈리는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거죠? 알아들었으면 됐죠? 못 알아들었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못 알아들었다고 선생님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 선생님들도 이거 체크 안 해요. 저는 수업하면서 학생들 얼굴, 그 조그만 화면에서 학생들 얼굴만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3번이 돼야 돼요. 못 알아들었다면. 4번은 못 알아들은 부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 이런 거예요. 아까도 thick 하나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문장을 지금 몇 개를 만든 겁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한 번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미싱 링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암기식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암기로 배운 아이들은 다 까먹어요. 자, 그럼 4번까지 왔어요. 5번 뭐 해야 되냐 이제. 다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못 알아 들었던 문장으로 다시 질문한다.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알아듣는다. 이제 7번 대답 기다린다. 근데 여기도 대답한다면 됐어요. 대답 못한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해야 돼요. 뭔가를. 뭘 해야 되냐면은 대답을 어떤 대답을 하고 싶었는지 확실히 캐치한다. 그리고 그 대답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해될 때까지 설계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 한 가지도. 그 대답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해될 때까지 설계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한다. 해낸다. 이거 도식으로 그림이 훨씬 편했을 텐데 제가 도식을 그리려면 이 툴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하기가 된다. 반복한다. 해당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듣기, 이해하기, 할 말 만들기, 말하기의 프로세스. 반복되면 이를 위한 신경은 강화되고 이해력이 높아지며 반사적으로 해당 질문에 반사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되고 횟수가 더 반복되면 해당 질문과 같은 형태라기보단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구조를 지닌 문장들이 함께 이해되며 응용 가능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과정에서 몇 가지가 빠졌던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여기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여기 다 있나요? 가르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게끔 가르쳐야죠. 잘 가르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알아듣게 가르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해시켜야 한다. 이해한 모든 것들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반복 학습한 것을 선생님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 기다린다. 확실히 캐치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거 똑같은 거 들어가죠. 여기에도 위의 숙제 생성 알고리즘과 같음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해야 되죠. 다시 질문한다. 해낸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에서 바로 대답으로 이어지는 반복 가능한 훈련 시스템을 갖춘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7번째 단계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 그냥 오늘이 이거 해볼까? 내일은 저거 해볼까? 하면서 아이가 실제로 뭘 배워내는지에 대한 신경을 잘안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영어랑, 지금 현재 영어랑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를 하죠. 근데 지금 일본어를 87일 전부터 아예 맨땅에 헤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데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빼고 이렇게. 오늘은 54개의 단어를 리뷰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오늘 했던 단어를 볼수 있나? 볼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오늘 했던 거를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막 볼게요. 제가 했던 건 알아요. 이거 히토치일 거예요. 볼게요.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오늘 했던 거 이거 못 보나? 어떻게 하지? 크리에이티드가 아니라 제가 솔팅을 딴 거를 좀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도 갈수 있네요.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솔팅을 리뷰로 하면은 잡힐 것 같은데, 제가 언제 리뷰했는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리뷰를 많이 한 카드가 나오겠죠. 한번더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하지메루예요. 하지메루고 비긴과 스타트의 뜻을 갖고 있죠. 하지메루. 맞죠? 저는 이거 쓸 줄도 알아요. 들으면 그냥 써낼 수 있어요. 글로, 글씨로. 또 다른 것도 볼게요. 얘는 뭐죠? 이거 쿠레루예요. 뭔가를 주다라는 뜻이고, 쿠레루입니다. 저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레루. 네, 맞죠? In such manner, that way는 so입니다. so. 소. 맞죠? 전 이거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또 뭐가 있을까요? 랜덤으로. 이거는 이것도 방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바로 클릭했잖아요. 이거 키쿠입니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키쿠를 쓰자면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키는 이렇게 써야 돼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조금 지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게 키쿠입니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기크. 맞죠?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맨날 맨날 반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훨씬 빠릅니다. 아이들이 못하고 있으면 그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지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드문 일이긴 한데 요즘에 제가 많이 봐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확히 뭐가 안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말씀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샘플 수업 한번 진행하고 30분 정도, 15분 정도 진행하면 다 나옵니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줄여도 요 정도네요. 지금 몇 분? 23분이네.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져서. 네. 어쨌건 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케니였습니다.